야, 이거 됐다, 됐다. 이건 진짜 됐다. 이건 뽑혔지. 어? 어휴, 씨. 어? 야, 이건 진짜 됐다. 이건 진짜 됐다. 이건 됐다. 아이씨. 어, 이건 오히려 걸렸는데? 어? 어? 야,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오! 오! 와우. 저는 새로 돌아왔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이 앞에 영상에도 보다시피 제가 이런 인형뽑기방에서 오락기를 뽑았습니다. 작년 겨울쯤인가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뽑았는데 혼자 해보니까 다이나믹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네요. 자, 이거를 키면은 이렇게 여기 온, 오프, 리셋, 사운드, 이게 스타트, 퍼즈 줄임말인 것 같아요. 이거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첫 번째 킥복싱,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조이스틱과 비슷하죠?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내부에 아무것도 안 든 것 마냥. 오, 킥복싱이 약간 그 뭐야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느낌인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어? 주먹 발차기랑 뭐 또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졌습니다. 어떻게 돼? 상대는 무슨 뭐 헤어리 몸을 헤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저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졌잖아. 이 게임은 좀 노잼이네요. 다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스파이얼. 뭐 메타슬러그가 아닌가. 보시면은 그 메타슬러그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스테이지 1 라이프 목숨 3개고요. 어? 얘 그 메타슬러그 상대잖아. 아니, 소리는 뭐 총소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단 렉이 상당히 걸립니다. 잡아주고요. 어 뭐야 헤비머신건 아니야 이거? 아이콘도 그대로 벗겼는데? 아니 뭐 공격이 살짝 화려해진 거 말고는 죽었어? 뭐야? 어 다시 위에서 태어나는. 아유 잠깐만. 아유 뭐 돌면서 쏘냐 얘는 총을. 아니 못 올라가잖아 이거. 아니 뭐야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깨라고 이거를. 대충 이런 게임이 있고 지금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안에 게임이 몇 개 있냐면 지금 예, 게임이 뭐 268개 있는데 다 볼 순 없으니까 빠르게 리스크 킹? 슈퍼마리오잖아 이거는. 띠용 띠용. 꽃이 아니라 불이 나오네 여기는. 야, 뭐 공룡이 나와 여기는. 아니 죽었어? 아니 점프하면은 띠용 하고 한 번 더 점프돼야지. 그냥 죽는 게 어딨어. 여기 뭔가 있거든요. 어 버섯이 버섯? 이거는 슈퍼마리오 그대로 베껴온 게임 인 것 같네요. 이런 게임들로 만든 거예요? 뭐 모든 게임이 다 짝퉁이야? 탱크워.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게임인데 옛날에 그 그런 느낌으로다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아 근데 상당히 게임이 어려운데요? 오케이 잡았고요 일단은. 오케이 이런 게임이다. 탱크1은 F1 2019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뭐 자동차 게임일 것 같은데 아, 옛날에 했던 그 추억의 고전 게임들을 다 벗겨놓은 느낌입니다. 어, 맵도 여러 가지 있네요. 아, 이거 뭐 장애물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달리는 거야? 야, 소리 시끄러운가 봐. 이거는 뭐, 이어폰을 꽂을 수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하면 개민폐가 되겠네요. 더 에이전트. 아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쏘는 겁니다. 상대 나타나면은 죽이는 거고. 오케이 이런 게임인 것 같고요. 아 지금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3초 컷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게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월즈 오브 아일랜드? 한마게임 효과음은 다 똑같습니다. 진짜 고전 게임인데 고전 게임을 뵙겠지만 고전 게임만 못한다. 슬라롬 한번 해보자. 슬라롬. 아까 자동차 게임이랑 뭐가 장애물이 있어. 그 자동차 게임이랑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달리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부딪히면 죽고, 오케이. 앵그리 모드 아니야, 이거? 따라단따라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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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 스코어 100점. 상당히 어마어마한 게임이 많네요, 여러분들. 저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이스 앤드 파이어? 이거 설마. 이거 그 협동하는 게임이잖아. 이거 원래 같이 플레이하는 건데 내가 두 개의 캐릭터를 플레이하거나? 아, 뭐야? 이거 그리고 클릭하고 B 누르면 돌아지네. 오, 잠깐만, 이거 크리스, 이거 서커스, 그 옛날 게임 서커스 찰리 아니야? 아, 맞네, 똑같네. 아, 죽었다. 아,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추억이네, 이거. 아우, 이거 게임이 좀 못 만들어서 그런지 어렵네. 메타슬러그, 비행기가 위에 나타나는데 그냥 비행기 잡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와, 점핑판다. 이거 그거잖아. 올라가는 게임. 이렇게 해서. 플라잉 디스크. 이거 그거 같은데? 총으로 맞춰서 부시는 거 저거? 옛날에 해본 적 있는데. 맞네.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슈퍼마리오 캐릭터 가져와가지고 한 거고. 아니, 이 게임이, 뭐야, 강남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싸이 씨가 여기 왜, 이거 내려가는 게임이다. 아니, 죽었다. 이거 어려운데? 천천히 내려가야 돼. 이거 내려가는 게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와, 춤추는 것이 똑같고, 야, 미쳤는데, 이거? 아니, 강남 스타일이 노랜데, 세계 최초 게임이네? 강남 스타일 게임? 이건 뭐야, 버드. 어, 저 캐릭터도 어디서 맨 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어디서, 아, 그 점프하는 게임 아니야, 이렇게? 아, 이거 그거네. 점프하는, 이거, 컨트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 위아래 장애물 피하면서. 어, 틱택토. 이거 알지. 이건 테트리스 같은데? 몽키런. 뒤에부터 가볼까, 이번에는? F1 2019, 여기 있었잖아. F1 2019, 여기 또 있잖아! 왜 두 개야, 왜? F1 2019. F1 2019, 야. 날짜라도 바꾸지 그랬냐? 아예 똑같네, 똑같아! 야, 길 건너 친구들 아니야? 야, 길 건너 친구들, 옆으로 가는 모션도 없네. 이거 길 건너 친구들이네. 아, 길 건너 친구들도 여기서 보네요. 여기에 올라와야지 진정으로 인기 있는 게임. 옛날 인정받는 고전 게임으로 받는구나. 아, 이거 그거잖아. 와, 옛날 엄마 핸드폰을 했던 게임인데. 이거 폭탄인데, 원래는. 야, 게임 방식도 아예 똑같아. 나 이거 한 번에 푸는 거 보이지?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엄마 폰에서 했던 거랑 퍼즐도 똑같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 와, 야, 식물과 좀비도 있네. 어, 한 번에 다 고를 수,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이거 배치해가지고 상대 좀비들 못 오게 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임이 아예 똑같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뽑기방에 있는 이 오락기들은 어떤 게임일까? 그냥 싹싹 짝퉁에다가 복사 붙여넣기에다가 이름만 다르게 한 그런 게임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